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UI 디자인 할 때, 메타포 형태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다가 어떤 그래픽 시각적인 어떤 멋진 느낌을 주고자, 머티리얼 디자인을 좀 많이 합니다. 머티리얼 디자인. 일반적인 예는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제가 그 메타포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폰트 어썸이라고 구글 검색에 검색을 해봤고요. 여기가 폰트 어썸이라고 해서 UI, UX 앱이나 웹 개발할 때 여기를 많이 좀 이용을 해요. 폰트 어썸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폰트 어썸이 버전 6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아이콘이라고 치시게 되면 원래 이제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아이콘. 아이콘 싹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안 하고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프로 버전은 회색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전에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에어프레쉬라고 되어 있네요. 에어프레쉬. 이게, 그쵸. 공기를 좀 신선하게 좀 만들까? 뭐 그럴 때 쓰는 거겠고, 이건 뭘까요? 어저스트. 일부를 바꾸는 거를 어저스트. 이분은 이달 모양을 가지고 절반은 바꿨는데 절반은 바꾸기 전. 예, 그래서 이거 고민하신 분은 이렇게 한것 같아요. 요거는 어드레스 카드라고 돼 있어서 주소가 들어가 있는 카드, 일반적인 명함이라고 할까요? 네임 카드, 비즈니스 카드. 예, 사람 나와야 되겠고 뭔가 글씨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걸 딱 형상화한 거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게 되게 조금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알고리아. 이거는 뭐 시간 재는 거를 그렇게 말하나 봐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지침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봐도 딱 응급차죠? 앰뷸런스. 일명 앵커. 앵커. 여러분, 앵커라는 뜻은 원래 닻이란 뜻이에요. 닻을 내려라. 원피스에서 해군, 예, 팔뚝이나 모자 같은 데 보면 앵커. 앵커는 그냥 고정된 자리에서 앉아서 말하는 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 딱 봐도 느껴지는 안드로이드. 예, 이렇게 형상화를 우리가 좀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방향을 뜻하는 자체는 직관적이죠? 예. 화살인데, 이동하는 알트, 뭐, 서클, 레프트. 데이크가.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형상을 좀 만드는 거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도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밑에 저작권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치웨이 개선문 같은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개선문. 폰트 어썸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열어서도 편집할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런 화일 형태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 보고 계시다가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이것도 형상화된 거죠. SVG. SVG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라는 뜻인데, 개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 다운받고 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구글 크롬이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볼게요. 적절한 크레딧을 제공하고 라이센스 링크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표시를 해야 된다. 예, 뭔가를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동의 및 SVG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순간 잠깐 깨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운받은 SVG입니다. SVG. 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2차원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XML 기반으로 만든 화일 형식이다 나와 있고요. 예, 오픈 표준 벡터 그래픽. 오픈이라고 열려 있으면은 무료라는 뜻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원래는 이제 수치로 만들기도 하지만 태그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기 전에 이 친구가 보통은 뷰어를 통해서 못 봐요. 자, 지금 브라우저인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깔끔하죠?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로고 같은 거를 주로 이제 좌측 상단에 만드는데 이거를 또 요즘 만들기도 합니다. 픽사베이스도 SVG를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꼭 열고 세문서에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 유사한 모양을 좀 우리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봤습니다. CC 2020 버전이고요. 세문서 컨트롤 N. 세문서 만드실 때는 색상체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컨트롤 N 하시고 난 다음에 프로파일 중에서 나는 웹 쪽에 하겠다. 웹 쪽에 하면 RGB 컬러로 바뀌고요. 프린트 쪽에 하시게 되면 CMYK로 색상이 고정이 됩니다. 저는 웹 쪽을 지정해 봤고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사이즈는 웹 라지 1920x1080. 일반적인 예, 해상도랑 동일한 고해상도. DPI는 예, 72 PPI라고도 부르죠. 스크린상에서는. 그래서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잠깐, 가로냐 세로냐? 가로.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그냥 세문서일 뿐입니다. 자, 넓은 대상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SVG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O. 저는 이제 다운로드 방에 있어가지고요. 이 친구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열려요. 열리고요. 보통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특징이요. 고유의 컬러만 들어가 있고, 색상 견본, 스와치가 없어요. 용량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색상을 주시려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고민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와치 창에 가서, 그리고 확장자도 좀 바꾸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여기 아무것도 없지? 예, 이거 누르고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누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지금 이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디폴트 스와치 중에서 나는 RGB로 바꿔야지.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 견본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요. 예, 떨어져서 이거 색깔 바꾸려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색이 하나가 좀 추가는 되긴 했지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냥 SVG에서 보이는 이 친구. 그리고 꼭 확인 한번 해보셔요. 뷰 메뉴에 보면 아웃라인, 단축키 컨트롤 Y입니다. 프리뷰와 아웃라인. 이렇게 대상을 선택해보면 이런 베지어 커브로 그려져 있는 대상들이 보여요. 이거는 완벽한 벡터 맞습니다. 이미지로 가끔 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예, 맞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원래 현재 작업 중인 모드로 돌아가 보겠고요. 여기 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가 GPU 프리뷰. GPU 프리뷰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하는 겁니다. 얘를 그냥 복사하시고요. 찌우지 마시고 세문서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은요. 아까 같이 스와치 라이브러리를 안 열고도 여기 색상이 이렇게 많아요. 오, 색상이 무지 많아요. 즐겨 쓰는 어떤 색상, 고유의 컬러를 여기다 담을 수가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스와치스 다루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열려있는 SVG 파일은 컨트롤 W 눌러서 특별히 변화 안 줬다면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No. 자, 일단은 이사는 왔습니다.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피스 파인더를 다룰 줄 아시면 요 정도는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러한 형상부터 만들고, 예, 이거는 우리가 이 모양을 따라하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한 거거든요. 아니면 잉크스케이프라고 해서 오픈소스 SVG의 고향, 예, SVG를 만든 건 잉크스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잉크스케이프.
자, 일단 형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선과 도형들을 이용하면 이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패스파인더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모양 볼게요. 위에 뚜껑 있고 아래는 이렇게 터널이 있고 부드럽게 좀 달아놨네요. 예, 여기도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여기가 워낙 부드럽고 얹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형상을 선의 모양 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천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네모와 선을 예 그냥 네모 그리는 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일단 선의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러스트레이터에 보시게 되면 라인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 라인 선 형태로 나와 있는 라인 세그먼트, 기타 뭐 아크, 스피리얼, 표 같은 느낌의 레탱귤라 그리드, 원형 형태의 폴라 그리드. 이 친구가 제일 좀 많이 쓰죠. 약도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컬러를 좀 봐주셔가지고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본 컬러로 뭘 하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모양만큼 이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시게 되면 기본이었다가 진짜 선만 남기고 안에 들어가는 컬러가 없어집니다.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시프트키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다가 시프트를 딱 누르시면 시프트 이렇게 내려와요. 깔끔하게 잘 내려오죠. 이게 그리시다가 시프트 45도 아니면 90도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느낌 보세요. 아 이게 45도구나. 예, 90도나 45도. 예, 수직으로 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애들은요. 이게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바. 이 옵션바는 필히 이센셜 클래식에다 놓고 워크스페이스를 맞춘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옵션바가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선택한 선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을 하나 선택해 보겠고 선 두께를 올려 볼게요. 이게 스트로크 위트를 높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꺼워졌네요. 오케이, 두꺼워졌습니다. 근데 두께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이걸 계속 올릴 테니까요. 제가 화면을 줄였네요. 올리다 보면은 선 두께가 많이,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40 아니면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많이 쓰는 두께가 써 있어 가지고 40도 있었네요. 50은 없네요. 예, 60 한번 눌러볼까요? 예, 박스 레탕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선으로 만든 거예요. 선이 상당히 두께가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두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40? 예. 자, 그리고 아웃라인 뷰 컨트롤 Y를 눌러보면 누가 딱 봐도 얘는 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너 선 맞지? 아니 나는 약간 요즘 저는 약간 체중이 요즘 불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웨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만큼. 그리고 또 얘는 전용 창이 있어요. 윈도우에 보시면 전용 창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라고요. 이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가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모어 예, 온 더보기 쇼 옵션 눌러보시면 의외의 많은 속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선 끝의 모양, 선이 꺾였을 때 모양,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 끝 모양이 캡이라고 하거든요. 캡, 부트 캡, 부츠 캡, 이거는 라운드 캡, 프로젝팅 캡.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앞부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선 끝에도 튀어나오게 두께에 맞게. 예, 보통 이 친구나 이 친구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친구를 눌러볼게요. 이게 뭐지? 예, 선 두께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도 제가 선
안에 컬러를 좀 다른 컬러로 줘볼게요. 나무 색깔, 우드. 예, 지금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요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죠. 요게 바로 라운드 캡을 여기다 달아준 겁니다. 라운드 캡, 기본인 부츠 캡. 애프터 이펙트에도 동일한 스트로크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셋을 복사해 놓고 쭈루룩 세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저 하나를 이렇게 선이니까 잘 지목 안 됩니다. 얘 선택하고 컨트롤 더하기 얘 위주로 확대가 돼요. 와우. Alt 키 누르면서 Shift 선이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 D. 뭐지? 컨트롤 D. 예, 현재 이 내가 아래로 복제했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달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D. 예, 여러분, 제가 컨트롤 D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해 보세요. 컨트롤 D. 뭔 일이지? 예, 내가 아래축으로 복사했던 그 형태만큼 얘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재밌죠?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G. 돌아와 봤고요. 셋을 지목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자, 그러면 이 3자 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기본이네. 왜 여기가 없지?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이네. 이거는 예, 잘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외형 끝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트로크가 잘안 보이네요. F7번, F7 누르고 예, 여기 레이어 컬러가 파란 색깔이라 조금 약하게 보여서 저는 검은 색깔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예, 레이어 컬러.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레이어 컬러가 있어가지고 선택한 선형들, 지금 보이는 애들의 그 외곽 선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오, 확실히 느껴지시겠네요? 여기가 튀어나왔네? 예, 여기도 튀어나왔고요. 근데 언뜻 보면은 얘와 얘는 비슷해 보이고, 뭐지? 예, 실제 길이가 증가돼 보일 수 있어서 이건 잘안 씁니다. 예, 헛잡을 수도 있어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하얀색 화살표입니다. 네, 하얀색 화살표는 점들을 선택할 때 많이 써요. 실제 외형으로 보자면, 컨트롤 Y. 어때요? 실제는 동일한 본을, 동일한 뼈, 동일한 본을, 근본을 갖고 있어요. 오, 컨트롤 Y. 일러스트레이터 입문하신 분들은 요거 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스트로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스트로크 갖고도 표현하는 게 무지 많아요. 자, 그러면 선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요. 선의 속성들이 이렇게 독특합니다. 요거 선의 속성 외에 그리고 끊긴 것도 꺾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꺾인 선도 그려보겠습니다. 꺾인 선의 대표적인 애들은 네모난 박스죠. 예, 네모난 박스도 꺾인 선. 같은 두께가 나타나죠? 예, 요거 좀 보여드리죠? 기역자처럼 만들고 싶어요. 기역자? 예. 그러면 점 한쪽을 이렇게 선택, 하얀색 화살표로 선, 다이렉트 셀렉션. 셀렉트 하신 다음에 딜리트. 그러면 기역자처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다안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안 그리고요. 요렇게 얹어 주셔도 되겠고. 예, 요런 꺾인 모양이 있는 부분에 관련 있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이건 뭐 비교하긴 좀 그렇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라운드 조인. 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꺾인 부분이 이게 사람 무릎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무릎이 안쪽에는 안 둥글잖아, 그죠? 무릎 외곽은 둥글잖아요, 그죠? 네, 무릎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외곽에 지금 그리신 그림은 요거 맨 마지막 옵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는 거의 잘 안 쓴다니까요. 여기다 맞춰놓고, 부츠캡에다 놓고, 보여드리죠. 예. 여기 펜툴로요, 이렇게 올리시면, 펜툴은 이어서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펜툴은 이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볼게요. 예. 즉, 외곽으로 툭, 물론 이제 컨트롤 눌러서 빈 곳 찍으시면 다 끝났습니다. V, 검은 화살표. A, 휘나살표. 자, 녀석을 한번 보죠. 이게 이렇게 외곽 부분만 둥글게 꺾여 있는 게 바로 라운드드 코너의 라운드 조인의 큰 특징입니다. 이 친구는 잘 안 써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거 대신에 깎인 모양처럼 만들어져서 보통 이제 둥근 이런 애를 종합적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캐릭터 같은 거 그릴 때, 약도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쭉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시고, 쭉 직진하시다가 이제 좌회전하신 다음에 쭉 가시면 돼요 라고 할 때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점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왼쪽 들리.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모양을 어떻게 잡든, 이게 오즈라고 하는 로고 만들 때 저도 그냥 이 선을 갖고만 만들었어요. 오즈. Z처럼 보이지만 Z가 아니라 그냥 선으로 만든 모양이죠. 자, 다음은 이거는 원래는 기본으로 선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건데, 이 선을 그리신 다음에 가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그리긴 했어요. 얘는 이제 꺾인 부분이니까 네모난 박스 레탕글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아예 그냥 기본용으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부츠캡 미터 조인.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이요, 이런 모양 외에도요, 이걸 누르게 되면 안쪽만 그려져요. 안쪽만 채워져요. 그리고 요거는 바깥쪽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선 두께가, 여기도 선 두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풀어 나오지? 네,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스트로크 창에서 라인 스트로크 요 파트가 외곽에 돼 있으면, 안쪽에 돼 있으면. 근데 그냥 뼈대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제일 무난해서 이 기본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에는 보여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점선 만들기, 대시드 라인. 예, 가는 선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일반 선입니다. 그냥 선 그린 걸 복제한 겁니다. 아까 같이 대시드 라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선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선을. 이걸로 점선을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12포인트 대시. 특별하지 않으면 12만큼 떨어집니다. 여기 12픽셀, 12포인트만큼 가고 12포인트만큼 떨어진 게 기본 점선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값을 12가 아니라 20 정도 놓고 엔터키를 쳐볼게요. 그러면 12만큼 그려지다가 20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독특한 점선을 자기가 그릴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체크를 끄시면 점선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됩니다. 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긴 하는데 화면 가운데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 끝과 이 끝이 애매하게 좀 끝나고 있죠. 그러네. 예.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걸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은, 예, preserve exact. 예,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가 출발선상에 12, 20. 여기는 약간 못 미치게 되면은 약간 모질라게 나오시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선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나도, 예,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드로퍼를 이용하시면, 나도 그래 너도 니네 둘 나 따라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글씨도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죠? 아이드로퍼는 서체 크기도 스포이드로 서체 크기와 모양, 색상도 그대로 뽑아서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타일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이 친구는 뭐 할까? 네, 이 친구는 만약에 여기다가 뭐, 아, 너무 복잡하게 한것 같은데요. 예, 여기도 여러분 지정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12하고 6, 그 다음에 20하고 10 이렇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1점 세선 만들기. 이게 뭐예요? 모스부호처럼 보이네요. 12만큼 가고 6, 20만큼 가고 10. 이렇게 해서 선을 막 내 마음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3점 세선, 여기까지 하면 점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3점 세선까지 가능한데, 예, 복잡하죠? 10개까지는 많이 안 합니다. 선을 갖고도, 선 갖고도 보여줄 게 무지 많아요. 지금 제가 요 선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선 두께를 전혀 상관하지 말고요. 나는 얘를 따라하고 싶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비교가 되게 여기다 하나 그려볼까요? 응? 예. 선이요. 원과 만나게 되면 조금 독특합니다. 요거에다 놓고 해야지 균형될 것 같은데요. 선 두께를 올려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나 이것처럼 할래요. 선 두께를 올리게 되면 독특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선으로만 만든 작품입니다. 선 두께를 최대로 올려볼게요. 이거 원형 바코드 같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색깔은 오렌지 컬러를 주시게 되면 오렌지 같은 느낌이, 예, 안에 막 파인애플 색깔? 지금 선 두께를 엄청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오렌지, 파인애플 생각한 겁니다. 우길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비슷하면 안 되니까. 조금 시큼한, 덜 익은 듯한. 예, 선으로만 묘사한 거예요. 와, 예. 일러스트레이터는 선으로 집중선 효과 같은 느낌을 그냥 직접 만들어주네요. 이럴 수가. 선 두께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가 소멸될 수 있어요. 300. 예, 보이시죠? 집중선 효과. 어디서 이런 거 집중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던데, 일러스트는 선 두께만 조금 조절하면, 아, 물론 지금은 300이지만, This is Sparta. 이 포인트. 그냥 점선일 뿐이에요. 아, 300이었을 때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선을 갖고, 예, 전으로 또 돌아갔네요. 컨트롤 시프트 Z. 다시 돌아와. 컨트롤 Z, 전으로 가. 전으로. 컨트롤 시프트 Z. 히스토리, 아유, 너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만. 이건 금방 만드는 거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감출게요. 아까워서. 컨트롤 3, 감추기.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요, 외형은 되게 부풀어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컨트롤 Y. 그냥 뼈대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냥 원일 뿐입니다. 컨트롤 Y.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알아요. 나는 그냥 선인데. 자, 오브젝트라는 메뉴, 여러분이 선택한 대상, 개체, 물건, 이런 등등을 다 오브젝트라고 해요. 글씨까지. 오브젝트라는 개체에 보시면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혹은 익스팬드 이두 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익스팬드는 무조건 확장 기능으로 보이는 자체를 필 컬러가 있는 형태로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히 어피어런스는 좀 독특하게 보이는 애들, 어피어 나타나다, 어피어런스 뭐 나타남, 뭐 출현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거든요.
expand appearance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저 점선 체계가 필 칼라 즉 펜툴로 다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집중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expand appearance. 옵션은 별다른 거 없어요. 자, 오브젝트에 제가 마음만 앞섰나 봅니다. 자, 근데 오브젝트 expand 제가 처리했는데 어떻게 됐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Y. 아직 그대로인데? 자, 지정을 안 했나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가 이제 끝났다면은 얘가 확인도장 찍는 애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꼭 나와요. 얘는 expand는 자 스트로크 칼라도 쉐이프 형태로 깨주고 펜툴로 딴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 많아요. 글씨,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메쉬 다 깨줍니다. 확장 기능 expand로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지? 뭐긴 뭐야? 네가 일일이 딴 거 아니야? 여기 따 보이는 그림이 돼버렸죠? 컨트롤 Y. 예, 오, 예,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더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뭐 크롭으로 자른다거나 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는 느낌만 나중에 뭐 회전을 주신다거나 해서 영상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화 같은 느낌으로 잘라보면서 요 모양 집중선 만들기 일단 마무리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형상만큼 이 형상을 어이구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만큼을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색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색상이든 어떤 색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개체만큼 일러스트레이터를 아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되게 유용한 걸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특히 패스파인더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맨 위에 혹시 이거 다르게 쓸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꼭 뭔가 하셔야 돼요. 자, 맨 위에 있는 개체만큼 밑부분에 있는 애들 잘라 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는 요럴 때 원래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예, 크롭 기능을 한번 써보죠. 크롭 슉 왜? 예, 이렇게 딱 잘라서 집중선. 근데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죠? 예, 확실히 잘려진 건 맞아요. 예.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가운데는 좀 이상하게 겹치네요. 화면에는 이런 느낌이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집중선 만들어 봤고요. 예, 잘려져 있는 모양. 안에 좀 구멍 난 것처럼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도형을 다시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하얀 배경에서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려보시고 얘를 맨 뒤 컨트롤 누르시면서 P 옆에 있죠? 여러분 키보드 보시면 D자 형태의 대괄호 열기입니다. 예, 확실히 구멍 난 거 맞네요. 가운데는 묘하게 좀 꼬여 있고요. 물론 이제 필요 없지 그냥 지워볼게요. 딜리트 미안하지만 예, 이 애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가운데 자르려고 합니다.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르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고요. 동그라미가 너무 크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 저 복잡한 모양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요. 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복잡한 이 내용을 정물화 같은 느낌으로 머지나 아니면 트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봤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만 하얀색 화살표 V키를 누르시면 A 예, A키를 누르면 하얀 화살표로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잘못 쓰면은 제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떨어져 나간 어떤 형상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현재 형상은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녹색을 살릴 수도 있고요. 연두색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을 좀 살려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집중선이라고 좀 비슷하진 않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막 쏠린 것처럼 한다거나, 예, 가운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선 효과, 뭐 공이 날아오기 직전에 뭔가 확, 예, 그런 느낌이 나와버렸네요. 집중선 효과. 자,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펜툴을 이용해서, 펜툴 쓰실 때 여러분 키보드 내려보시고요. 왼쪽에 캡스락키. 캡스락키가 이렇게 보이면 가운데 십자를 찍을 부분을 알 수가 있지만 보통은 요 화면이 좀 익숙하시거든요. 예, 캡스락키에 따라 좀 틀려 보여서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쪽에 있는 부분을 펜툴을 이용해서 펜 맞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시프트키 누르면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빈 공간. 여기 부분은 상단 빈 여백으로 뭐 무슨 시스템이 여기 에러 시스템이 나오게 됐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어디도 많이 하죠. 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딱 찍고 이거 시프트는 이제 90도라 45도를 찍어주는데 그냥 시프트 안 누르면 어중간하죠. 어중간하게 할까? 시프트 누를까? 시프트 눌러. 그리고 여기도 시프트. 그래, 여기가 딱 맞춰줘. 그래. 이게 스마트 가이드가 돼 있으면 위랑 선이 일치가 된다. 이런 표시가 좀 나타납니다. 클릭. 나 그만 컨트롤 눌러서 빈 곳 찍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일직선인 라인 세그먼트 툴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다가 그래 너 잘 맞추고 하고 있네? 그래 거기 좀 맞춰줘봐. 예, 이 라인 세그먼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스마트한 기술은요. 뷰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컨트롤 U 이게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를 그린다거나 이동할 때 예, 여기 맞춰봐봐.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스마트 가이드는 원래 기본이 눌려 있는 겁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들의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줄 겸해서 제가 점을 이렇게 지정해서 시프트 안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부분들 뭐 점은 제대로 지워야 돼요. 화살표를 달아주고 싶다. 여기 뭘 말하는 거야? 얘야. 예,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요. 하얀색 화살표도 괜찮아요. 스트로크 창에 보시게 되면 에로우 헤드라는 게 있어요. 너 어디서 출발했니?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보시면 총 39개의 화살촉을 제공합니다. 뭐 쓸래? 저 화살표 이거 쓰고 싶어요. 그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좀 굵은 거, 진한 거 없어? 워낙 많아가지고요. 찾아야 돼요. 저 이거 쓸게요. 그래. 요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시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촉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물론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이런 기능은 좀 있긴 있죠. 예, 뭐 점선이랑 같이 쓰신다면은 가위 모양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단독 보도입니다. 저 혼자 있어요. 저는 점선 처리했어요. 기존에 점선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 있나 봐요. 기본값은 12지만 제가 6 정도 놓고 뒤에 있는 애들을 이거는 다 지워야 돼요. 이게 점선이 들어가 있는 애는 이게 좀 점선이었던 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끔한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요 자리는 잘라주세요.
그래서 자르기라던가 이런 거에 할 때도 많이 써먹어요. 쭉쭉쭉 휠로 내려도 됩니다. 예, 요 자리 잘라주세요. 예,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 많이 나오죠. 예, 이 부분 잘라주세요. 예, 앞과 뒤에다가 이런 다양한 애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만 하시면 예, 오, 예, 이렇게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지적질하는 애도 있고요. 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위가 만나겠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끝에는 없어. 끝에는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게 어떤 거야? 쭉 올려보면 논으로 돼 있어요. 예, 하면 예, 절단선을 좀 소개한다거나 할 때 보여주면 아주 괜찮겠죠? 선의 두께와랑 좀 무관합니다. 선은 가장 가는 거는 CAD랑 좀 비슷한데요. 0.5나 0.25에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축이 너무 작으면 축 크기를 늘릴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여기다 놓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요. 얘가 커집니다. 오오오오. 선의 두께에 영향을 받아요. 선의 두께가 커지면 아주 두꺼워지고요. 어떤 경우는 축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작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선택하신 다음에 좀 크게 150. 오, 선의 두께에 영향을 받아요. 선이 두꺼워지면은 제가 두께를 올려볼게요. 여기다 놓고 봐야 되겠네. 오, 진짜네. 선이 커진 만큼 화살촉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해. 50% 줄이자. 이렇게 해서 아니야, 한 20%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5% 어때요? 엔터. 그래.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한다면 예,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바꿔주세요. 앞뒤를 바꿔주세요. 이거 누르게 되면 끝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멀리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샹. 제가 이거 누르고 있습니다. Swap, Start and End. 그래, 그래.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지. 아주 재밌죠? 자, 해서 스트로크 패널에 있는 부분까지를 우선 나눠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2편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Material Design, 아이콘 제작하기.